화학품 냄새인가? 요즘에 하비킴 자꾸 만났더니 자꾸 냄새가 자꾸 들리네. 그렇군요. 이 망사가 지금 엉덩이 만지는 게 아니고 다리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자식들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또 특별히 네, 엄청나게 큰 녀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맨날 특별히 뭐 큰 거 갖고 온다 하면서 요즘에 자주 큰 거 가지고 오죠. 바로 J&D 스튜디오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 네, 할리퀸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나에게 주는 선물. 역해로는 이제 원더우먼 다음으로 발매됐었던 그 친구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늦었죠. 제가 계속 J&D 스튜디오 스태츄들은 빌려서 리뷰를 좀 했었었는데 제 이제 첫 소장품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겠다라는 약속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J&D 스튜디오의 이제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도 후니버션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예, 감상할 수 있다. 자, 뭐 일단은 가격대는 200만 원 중반대 네, 가격이고 지금 요즘 같은 이제 이 불경기에 프리미엄 형성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애들 되겠습니다. 특히나 J&D 스튜디오의 원더우먼이 좀 높고 셀리나 칼도 높고 요 할리퀸도 높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메라는 지금 모르겠어요. 메라는 어떤가? 우리 PD 열일합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이에요. 1편 버전의 네, 할리퀸이고요. 사실 뭐 1편, 2편 통틀어서 할리퀸으로 시작해서 할리퀸으로 끝난 영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는 시그니처 의상 색상인 빨간색, 파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이 뭔가 그쵸? 네, 화학품 냄새인가? 네, 요즘에 하비퀸 자꾸 만났더니 자꾸 냄새가 자꾸 들리네요. 아, 그러네요. 오, 자, 일단은 뭐 네, 베이스부터 또 가야 되겠지요. 베이스 아래쪽에. 자, 보시면은 요렇게 뭔가 유리를 깬 듯한 파편이 들어있는 요 느낌입니다. 아마 소사이즈 스쿼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백화점 유리창인가 그 쇼윈도 깨가지고 백 사고, 아, 백 가져오고 훔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 유리창을 아마 여기다가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소사이즈 스쿼드라고 뭐 써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올드보이 그 런칭해가지고 이제 K-스타즈 거 제가 보러 갔었잖아요. 그때 봤더니 여기 올드보이 한글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 어서 오십시오, 누님. 어머 그렇군요. 이 망사가 지금 엉덩이 만지는 게 아니고 다리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옷매무새를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재질로 뭐 그리고 안쪽에는 문신들이 다 들어가 있고 부츠가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일체형인 듯 앞쪽은 좀 뚫려 있는 하이힐형 부츠. 뒤에도 보시면 힙 자체의 표현들도 리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팬츠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벨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힙하게 힙에 걸쳐져 있지요. 라인 좋죠? 여기 찡들도 하나하나 블링블링하고 금색도 너무 멋있습니다. 골반 라인들 뭔가 그런 여성의 그런 S라인들을 더 표현을 해주고 살짝 이제 오른다리를 펴고 왼다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딱 이렇게 꺾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더 굴곡진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배 피부는 실리콘 아니에요. 특히나 의상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상의 안에 이렇게 누렇게 변색되고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 네, 영화 속 고증을 정말 잘해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커의 J 요 이니셜. 요때만 해도 그쵸? 조커랑 사이가 좋았는데. 저는 좀 놀란 게 이런 부분들 요 체인 있잖아요, 체인. 요거도 진짜 체인을 넣었어요. 뒤로 넘겼을 때 아, 너무나 훌륭하게 실제 우리가 입는 옷을 진짜 3분의 1 축소해서 넣어놓은 것처럼 자수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에 여기에 다른 파츠들을 좀 넣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권총을 넣을 수 있는 권총자루 홀스터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구부렸을 때에 이런 주름들 있죠? 자, 제가 물리치료사 출신으로서 요거 캐치했습니다. 보시면은 검지를 딱 들 때 이렇게 손등에 인대 올라오는 요 부분. 와, 진짜 요런 디테일은 진짜 미쳤네요. 특유의 빨간색, 파란색 아트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왼손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세팅은 의상을 다 입고 있고요. 머리 세팅도 조금 조정은 해줘야 되지만 네,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실 할리퀸의 헤드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은 지금 화장이랑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됐고, 네, 이쪽에 귀걸이가 굉장히 많네요. 전체적인 이런 실리콘들이 주는 뭐 리얼함은 실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그 리얼함이 있고요. 속눈썹도 굉장히 촘촘히 많이 심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쌍꺼풀 표현들도 네,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살짝의 그런 막 모공 느낌까지 있는 것 같아서 하이퍼 진짜 리얼이다. 이 프로필도 굉장히 많이 또 싱크로에 좋죠. 퀄리티도 좋고요. 특히나 저는 이런 모를 엄청 촘촘하게 많이 심어서 숱이 좀 많아 보여서 빈 곳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컬 자체도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구로비누님의 이 얼굴 싱크로율은 뭐 네, 너무 예쁜데 또 너무 잘 나왔고요. 보시면은 푸딩이라고 개목걸이 같은 걸 하나 걸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목에 그쵸? 그런 근육들 표현들, 이런 음영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왼쪽 귀가 살짝 심심하죠? 지금 찡 두 개만 박혀있는데 이 왼쪽 귀걸이도 여기 찡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예쁩니다. 네, 너무 좋고요. 뒤에도 한번 보여드리면 머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묶여있죠. 버클들이 보이고 하트 잠옷에 보이고, 실물을 꼭 보셔야 될 만큼 실물 예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각도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한 5도 정도. 아, 뭐 징그럽죠? 네, 이 정도입니다. 살짝 위에서 본 거, 살짝 아래에서 본 거, 네, 또 완전 정면인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 글래스 아이, 네, 그런 이제 안구 이런 부분들도 너무 예쁘고, 저 치아도 직접 넣은 겁니다. 이거 아마 혹시나 보시는 분들 좀 놀라지 마세요. 치열하고 잇몸이 들어가 있고요. 하면서 징그러워. 입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누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를 들고 있는 듯한 이런 포즈랑 뭔가 잡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악세사리가 여기 들은 것 같아요. 악세사리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유리창 깨고 그죠? 그냥 훔쳐갔던 명품 백. 자, 그리고 찡이 달린 버클 두 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개 다 손목에 채워주면 되는 것 같네요. 아, 좀 보고는 약간 좀 지렸습니다. 네, 이 루즈 자체에 굿나잇 써있고 손때 묻은 그립이 있는 야구방망인데, 봤을 때 뭔가 예쁘다라는 느낌이 있다가 들었을 때 이 묵직함에 또 한번 반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총알 구성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네, 저런 홀스터 뒤쪽에 저런 X반도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여분의 총알을 넣는 것 같습니다. 총 디테일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빼주면 나옵니다. 네, 뒤에 놀이새도 움직여집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헤이트 러브, 이 사랑과 증오, 이 탄창에 총알이 다 빠집니다. 와, 왜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좋단 얘기예요. 요거 너무 재밌네요. 유리 조각. 여기다 그죠? 더 풍성하게 네, 이렇게 파츠들을 뿌려놓을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설명서를 보면 네, 또 이해가 됩니다. 아, 얘네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까지 왜 신경을 썼지? 우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총도 제가 영화를 다시 봤더니 홀스터를 뒤쪽으로 해서 꽂는 게 아니고 이렇게 꽂네요, 그렇죠? 총을 네, 홀스터에다가 이렇게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증에 맞게 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예쁘게 핏을 잡으려면 총이랑 뒤에 그 총알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팔찌들, 네, 아우, 이게 실리콘 팔이어서 네, 좀 안 까지게 조심해서 잘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팔찌 하나를 더 끼우다 보니까 여기도 실리콘 재질이에요. 조금 더 걷으면 여기가 레진이었다가 손목 부분에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장갑 쪽은 다시 딱딱해지고 손가락에서 다시 실리콘. 소매를 이렇게 살짝 걷어서 팔찌를 껴주고요. 장착하니까 그죠? 더 뭔가 블링블링하고 그죠? 예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아휴, 우리 여보도 가방 하나 사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아, 요게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요게 약간 미끄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요거를 조금 해놨어요. 근데 이거 안 해도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서 잘 전시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목에다가 좀 잘 걸면은. 이게 보면 방망이가 조금 무겁고 이 손 자체가 실리콘이기 때문에 어깨에 이렇게 좀 걸쳐지지가 않으면 좀 잘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고. 이거 네. 그러니까 이 방망이는 잘 떨어뜨릴 수 있겠다. 이거 할까? 요쯤 조금 보이긴 합니다. 요즘 안 보이게 살짝 돌려야 되네.
제가 지금 잘 못 붙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안 붙여도 될 것 같아. 그지? 뭔가 이렇게 약간 그죠 전체적으로 미친 X 그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또 아주 표현들이 잘 돼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들은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리퀸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크기 자체가 사실 크면 디테일이 조금은 뭉개지기 마련인데 제인디 스튜디오는 네 이런 실사와 얼굴에 대해서는 진짜 뭐 끝판왕이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려보면서 제인디 거 앞에 거는 사실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프리미엄 좀 형성돼 있고 아무래도 좀 고가다 보니까 이 후에 나오는 애들은 제가 일단은 최대한 한번 또 보여드리겠다. 뭐 모르겠다까지 내가 모르겠어. 일단은 계속해서 리뷰는 다 전종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확실하게 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또 JND 스튜디오 할리퀸 이제는 후니버셔 스튜디오에서 네, 또 이렇게 구경하실 수 있다. 실물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린이날과 연휴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What we do.